뭐 배우는 게 항상 있었어. 그래서 그걸 고치고 다음에 나가면 이기겠지 하는 희망으로 계속 이때까지 온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요번 시즌 끝나고 은퇴하려고 그랬어요. 2011년. 근데 이전에 제가 우승했던 것들을 다 싹 몽땅 모아서 우승했어요, 요번에. 종목부 세계선수권, 스프린트 세계선수권. 그러면서 1년 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아직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고.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스케이트를. 저는 지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제 실력이 떨어지면 그때 멈출 것 같아요. 이 열정이 이제 시작하며 소치 올림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, 염원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분 아마 부담되실 겁니다. 저희 이런 분이 좀 죽습니다. 예. 네. 전설적인 그룹 015B의 그룹이자 이제 기타리스트. 네. 네. 크리스탈 씨는 015B라는 그룹 알아요? 몰라요. 015B 그런 적 없어요? 네, 처음. 이특 씨 같은 경우에는 015B 노래 많이 즐겨 불렀을까요?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. 이 노래가 사실 이제 마흔줄을 바라보는 저희 사촌 누나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. 그렇죠? 사실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노래방 엔딩곡으로 노래 좀 길거든요. 이 노래 하면서 참 좋은 노래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있는 소속돼 있는 그 사무실의 오디션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합격을 하게 됐죠. 아, 그래요? 네. 확실한 건 이특 씨가 노래 때문에 캐스팅된 건 아니에요. 가사는 어떻게 넣으시게 된 거예요? 아, 텅빈거리에서가 그 윤종신 씨의 데뷔곡이었는데 실화예요. 공유로브에 있는 가사들이 대부분이 실화가 많은데 제가 카투사를 나왔어요. 그래서 미군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 19살 먹은 미국의 신병이 왔어요. 하루는 이제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우울해 보이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. 네.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막 울면서 막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전화. 네. 지나가면서 딱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여자친구랑 통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. 미안하다. 내가 잘못했다. 나 떠나지 마. 난 너 없으면 못 사는 거야. 그래서 막 그렇게 슬프게 막 통화를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지나쳤어요. 아,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딱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방에 들어와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화는 군의 전화이면서 그 관내에만 되는 전화예요. 시내도 안 되는 전화. 네. 내부 전화인 거죠.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리도 절대로 없는. 절대 없는 거죠, 그거는. 그 부대 밖으로 전화를 못 거는 전화인데. 그니까 이 친구는 미국에 여자친구가 통화 연결이 안 되잖아요. 말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으니까.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하니까 그냥 이걸 붙잡고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혼자 얘기한 거예요. 구석에 앉아가지고. 그 상황을 딱 깨닫는 순간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. 그 상황이. 진짜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정말 가슴에 박혀 있다가 나중에 가사로 나온 게 이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뭐 너를 사랑해 말을. 보지만 대답은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였어요. 아, 역시 전문가는 틀리네요. 아, 예.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인데. 네. 하지만 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. 축하드려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의 강신장 주인공 제3전사기야.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다사랑 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농수산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